어디가? 나 오늘 투표하러 가. 왜? 투표 당일날 다른 스케줄이 있거든. 그냥 기권해. 절대 기권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럼 누구 뽑을 건데? 쉿! 이건 사전 투표야. 비밀 투표라고. 아, 그럼 나도 투표해야겠다. 투표하기 전에 중요 사항들 있어? 투표할 때는 중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에는 투표 용지가 두 개야. 하나는 정당을 위한 거고 하나는 후보를 위한 거야. 그리고 투표 용지는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나서 접은 다음에 투표 안에 넣어놔야 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투표할 때 준비물 있다던데? 준비물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알아야 될 사항이기도 해. 하나는 너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돼. 신분증.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꼭 써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준비할 건 아니지만 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무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앞에서 반드시 온도 체크를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요? 이제 곧 투표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여러분께 IELTS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어 회화 표현, 선거와 관련된 투표 형태의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영어 표현을 해서 실생활 쪽으로도 어떤 식으로 이런 표현을 선거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저랑 같이 이제 뭘 볼 거냐면 사전 투표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네, 투표하다는 vote라는 단어를 써요. vote 따라해보시죠. vote 투표하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즉 early와 그 다음 in advan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할 거야 라고 하면 I'm going to vote in advance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I'm going to vote early 라고도 하고요. 이 advance라는 표현은 미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 레스토랑 같은 걸 예약할 때 미리 예약해야 돼 하는 표현처럼 I'm going to book a ticket 혹은 book a table in advance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겠네요.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당일 혹은 이제 선거날,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이 있는 거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일 투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Because 왜냐하면 I will have another schedule on the election day 라는 표현이에요. 선거는 바로 election이라고 하고 선거날은 election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have another schedule on the election day 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선거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절대 기권하시면 안 되죠. 기권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요. abstain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I'm not gonna abstain from voting. 그래서 뒤에는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되고 이 abstain from 이라는 표현은 뭐뭐로부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abstain과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가 give up이에요. 바로 포기하다 혹은 의무를 저버리다인 abandon 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give up, abandon 그리고 abstain from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보통 뒤에 ing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ve up, 예를 들면 voting, give up voting 혹은 abstain from voting. 그래서 나는 절대 기권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abstain from voting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선거는 매 4년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은 우리가 일반 선거라고 해서 general electi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election은 선거 배우셨죠? 그래서 general election, 한마디로 a general election is held every 4 years. 한마디로 4년마다 한 번씩 있게 돼요. 이 be held라는 표현은 보통 열리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서요. 예를 들면 올림픽스라든지요, World Cup 이런 큰 경기 단위들을 열고 안 열고 할 때 be held를 쓰게 돼요. 그래서 the World Cup is held every 4 years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투표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어느 후보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뽑다라는 표현을 사실 vot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보통 쓴대요. What, which candidates are you going to pick? pick라는 단어를 써서
pick란 단어를 쓰게 되면 뽑다라는 구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which를 써서 which candidate are you going to pick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느 후보를 뽑을 거야인데요. 좀더 정식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cast라는 동사예요. cast는 이렇게 투표를 던질 때 던지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a vote라는 표현을 쓰면 바로 투표를 던지다, 누구를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which candidate are you going to cast a vote for? for를 붙이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I'm going to cast a vote for this person 혹은 that person이라고 쓰시면 이제 좋은 표현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I'm going to cast a vote for Obama 혹은 뭐 트럼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다음 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 중 하나인데,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비밀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표현이 이 election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뭐예요? 투표라는 그 직접적 표현은 ballo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this is a secret ballot. This is a secret ballo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표현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Are you kidding me? This is a secret ballot.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던 이 투표와 관련된 투표 용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투표는 방금 했던 ballot이라는 표현을 쓰고, 용지는 ballot 해서 paper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용지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용지가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there are two pieces of ballot paper. 제가 직접 선거를 했더니 바로 용지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There are two sheets of ballot paper 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하나는 one for the candidate, the other one for the 바로 party. party는 정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놀고 먹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정당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밀 투표예요. 그쵸? 그래서 secret ballot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를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fold the ballot paper and put it in the ballot box. 그래서 ballot box는 바로 투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I'm going to fold the ballot paper and put it in the ballot box. box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총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알아둬야 될 수칙들이에요. 뭐가 있냐면, 바로 신분증 보여줘야 됩니다. So show your identification card. 바로 신분증은 identification card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구어에서는 바로 ID라고 해요. ID, show me your ID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ear a mask. 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wear, 입다 혹은 쓰다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온도, check your temperature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오늘 사전투표 할 거야. I'm going to vote in advance. I'm going to vote early today. 왜냐면 투표 당일날 다른 스케줄이 있거든. Because I have another schedule on the election day. I have another schedule on the election day. 난 절대 기권하지 않을 거야. I do not abstain from voting. I do not abstain from voting. I never abstain from voting. 선거는 매 4년마다 있어. A general election is held every 4 years. A general election is held every 4 years. 어느 후보를 뽑을 거야? Which candidates are you going to pick? Which candidates are you going to pick? Which candidates are you going to cast a vote for? Which candidates are you going to cast a vote for? 장난해? 이거는 비밀 투표야. Are you kidding me? This is a secret ballot. Are you kidding me? This is a secret ballot. 투표용지는 두 개야. 두 장인데 하나는 후보, 하나는 정당을 위한 거야. There are two pieces of ballot paper. One for the candidate, the other one for the party. There are two sheets of ballot paper. One for the candidate, the other one for the party.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를 접고 투표함에 넣으면 돼. This is the
This is a secret ballot. So you need to, or you should, or you going to fold the ballot paper and put it in the ballot box. 투표를 하기 전에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 You need to show your identification cards. 마스크를 써야 돼. You should wear a mask. 체온을 재야 돼. You should check your temperature. 네, 여기까지가 오늘 투표와 관련된 일상생활 용어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안녕!